라디오쇼 백반토론.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누는 백반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저는 토론계의 겉절이, 밥만 나는 남자, MB입니다. 이 시간 뭐 식사들 하시는데 밥맛 확 오르는 거지. 뭐 이 목소리 들으면 뭐 기분 좋지. 뭐. 자, 오늘도 백반집에서 오찬과 함께 얘기 나누실 귀빈 마 소개 올렸습니다. 지혜진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아, 어서 오세요. 오늘도 오찬이 막 맛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예. 오늘 식비는? 아, 오늘 뭐 제가 뭐 기꺼이. 뭐. 아유, 그러실래요? 네? 예. 나 돈 많아요. 알아요. 알지, 그럼. 다들 아는데 뭐. 이제 많으시니까 기부 좀 하세요. 기부. 그 저도 했는데. 그 청년 펀드. 아, 전혀. 예,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, 제가 또 직접 예, 그런 펀드 제안도 했고. 그런데 그걸로 그 해결이 될까 일자리가? 응? 어? 이게. 뭐 일단 했으니까 뭐 그거에. 아, 해봐야 이게 얼마나 가요? 또 한 2년 반 동안 몇 번 하다 흐지부지 되는 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뭐. 뭐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. 근본적인 해결은 없이 그냥 뭐 그냥 그 이런 거잖아. 아유, 일자리 없어서 애들 참 안 됐네. 애들아, 우리가 막 돈 좀 걷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줄게 뭐. 그진가? 아이고. 그걸 뭘 또 그렇게 비약을 해서. 아,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, 사실상. 동정하고, 일시적으로 선심만 쓰고. 상처가 났으면 그걸 치료를 하고 그 시스템을 할 생각 해야지. 된장 뭐 척가 발라주고 뭐, 된장 바른 신용화 하고, 그렇게 이벤트 하는 게 뭐 웃기지, 이게. 솔직히 기부하기 싫죠. 예. 예, 그럴 줄 알았어. 난 많이 했잖아. 기부 환원 많이 했잖아. 재산 쫙 환원했던 거, 그거 알잖아, 그거. 누구한테? 그 사위한테? 사위. 사회 환원이 아니라 사위 환원이었으면서 뭘. 어, 그... 야, 라임 타신다. 사회 환원, 사회 환원. 어? 예, 저도 좀 탑니다. 그러니까. 그건데. 예. 우리 사회는 감기 걸려도 약은 안 먹더라고. 콩나물국 하나 후하고 먹고 마라. 아이고. 재밌다, 예. 어, 이런 개그 좋아하시네? 어, 반응 나오네? 어, 이런 쓸데없는 개그를? 예, 난 이런 게 참 좋더라. 아, 이거 완전 쓸데없는 잡초 개그인데, 이거. 아유, 저, 잡초도 다 필요하죠. 어. 이 잡초가 또, 이 무성해야 이 땅도 따뜻한 거잖아요. 아, 예. 듣고 보니 또 그러네. 땅도 저, 잘 지니까, 그지? 예, 그러니까요, 예. 오, 이거 아주 고급. 그럼 이제 아들 이제 들어가실까요? 예, 그러시죠. 안에 들어가서 오천 뭐 나누시면 되니까. 예. 가시겠습니다. 예, 근데 돈 좀 내보세요. 기부도 좀 하고 그러셔야. 아, 몰라, 몰라. 아니, 어떻게 본 건데. 그걸 다 그 얘기를 해요. 내 피 같은 내 돈. 아, 그쪽 아니라니까. 그 닭까지 갈 따라가네. 이쪽을 또 지나. 한쪽. 아이고. 간 후에 그. 공깃밥 하나 추가요. 어제랑 똑같네. 뭐 다른 데는 똑같네. 좀 달라? 아, 오늘까 아, 공깃밥이야. 어제는 뭐 추가했지? 어제도 공깃밥. 그래, 어제 공깃밥인데. 뭐, 예. 공깃밥은 기본이지요. 그래. 그래. 예. 아니, 그러니까 물소리가 참 철창 소리가 나. 그러니까. 아, 예. 아, 좀 미리 좀 들려줘 이런 거는. 자, 이제 VIP실 룸으로 들어봤는데. 예. 예, 오니까, 네. 그, 바로 옆방에, 그,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. 아이, 그래, 말이야. 여기서 예. 또 이래 뵙네. 그러게. 예. 여기서 이렇게 뵙는데, 그, 서로 또 따로 등 돌리고 먹기도 뭐 하고. 그러지, 그러지. 그, 예. 같이 합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그러지, 뭐, 저 상관 없습니다. 예. 뭐 상대방 집안이 하지만은, 우리가 또 이런 데서는 또 그런 거 안 다니잖아. 또. 예, 그렇죠. 예. 또 인간적으로 또 만나면 또 우리가, 은근히 또, 뭐 통하는 게 많아요, 이게. 예, 그러니까요. 예, 예. 그러면 모시도록 하죠. 예, 저 안칠수 의원님. 예, 안 의원님. 이쪽으로. 예, 안 의원님이십니다. 안녕하십니까, 안칠수입니다. 예, 아, 여기서 또 이렇게 뵙습니다. 예, 또 뵙게 되네요. 예, 저 MB님이랑도 인사 나누시고요. 예, 예. 잘 알죠, MB님. 안녕하세요, 안칠수입니다. 아, 그래, 안녕하세요. 두 분도 참 오랜만이시겠네요. 아, 그래, 안 의원, 아이고. 하이, 반가, 반가. 잘 보고 있어요. 저기, 아, 예. 친하세요? 뭘 인사를 그렇게 경망스럽게 반가반가로 하시나. 아이, 재밌죠 하는데 뭐. 우리가 또 그 정도는 돼. 이해심이 또 그렇잖아요. 뭐, 저 그건 그렇고. 그 아무튼 그 안 의원님은 여기서 혼자 식사하세요? 원래는 오라는 데가 많고 아무래도 저한테 꼭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하셨는데 저 안 갔어요. 안 갔구나. 안 갔습니다. 예. 그 거기도 집안 싸움이 많은 것 같던데.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문 대표께서 나를 설득하려고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물어보려고 그 재신임 투표한다는 거 아닌가요? 당 대표의 재신임을 왜 국민들한테 묻겠다는 건지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고. 그 국민한테 물어보라며요. 아니죠. 당 대표의 재신임은 당원한테 물어봐야죠. 그래서 저 당원한테도 물어보겠대잖아요. 그런 거를 맨날 물어만 보면 뭐 하겠습니까? 그 좀 아까는 물어보라며요. 설사 물어보고 그런 방식으로 당 대표께서 정면 승부를 통해서 이긴다 한들 싸늘하게 식어버린 민심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? 저기 근데요 그러면 저 뭘 어쩌자는 건지 그게 또 궁금. 근데 왜 저희 쪽 일을 그렇게 또 신경을 쓰시고? 아니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. 그냥 궁금이죠. 그 안 의원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. 그 혁신이죠. 그것은 당의 혁신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한대잖아요. 그 혁신 아닌가 뭐 그거 했다던데.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안 들어서. 아 전부. 그 1차부터 10차까지 한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? 그거는 뭐. 그 예전에는 그런 혁신안을 위해 그 위원장한테 정권을 맡기고 그 나오면은 다 따라야 한다 그러셨던 것 같은데. 그거는 예전이고요. 중요한 것은 혁신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1차적으로 대표의 재신임을 거기에 걸지 않았어야 한다는 제 소신에 따라서 제 의견을 밝힌 것이고요. 하지만 그것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중요한 거고요. 그래서 좀 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물어보고 그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 질문을 똑바로 보면서 대표의 신임 문제를 정면 승부해가지고 이긴다 한들 제가 동의해 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. 지금 그게 무슨 얘기인지. 아, 그저 앞뒤가 안 맞고 그 말이 자꾸 달라져서. 그렇지 않죠. 중요한 것은 저의 소신이고 늘 똑같죠. 그래서 저 소신이 뭔데요? 그것은 예. 아몰랑. 아, 그냥 다 반대할래. 다. 저기요. 그 아몰랑은 내 거예요. 저도 옛날부터 써왔거든요. 어쩐지 그 화법이 친숙하긴 하더라.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동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요. 오늘은 이쯤 하고 다음 기회에 얘기를 나누시는 것으로. 예,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예, 저 다음에. 그래서 제 번호가 010에. 저기요, 됐고요. 예, 그걸 지금 왜 여기서. 아니, 대화를 이제 다음에 하셔야 되면. 예, 그러니까요. 예, 알았어요. 번호를 알아야. 예, 그래요. 중요하고요. 저 기회 되면은 다음에 여기 저 백반 토론에 다시 나와서 대화하면 되니까요. 예, 정리를 예. 해서 그러면. 저 아무튼 알아요.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지요. 예. 안칠수님, 그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뭐 사실. 오늘만 감사한 게 아니라 요즘에 제가 많이 감사해요. 아, 그게 무슨 얘기인지 화법이 너무나 오묘하셔서. 아니 근데 저 MB님은 뭐 하셔? 저기서 혼자 또 식사하시나 보네. 아, 내 배가 고파가지고. 예. 아유, 손님 오셔서 대화 나누시라 중간까지 좀 있었어 나도. 나중에 좀 지치더라고 우리 비켜드릴 때. 아, 그러셨어요. 끝났으면 네. 이제 같이 밥 먹지. 예. 이모, 밥과 와요. 네. 밥은 저도 같이 먹는다. 예, 그럼 3인분. 도대체 넌 나한테 누구냐? 이걸 비벼서 먹어야 되나? 좋은 새 비비고. 쟤는 비비는 것은 싫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. 아, 머리 아파.